대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압계에 대율기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류계에 분류기를 병렬로 연결합니다. 발전 자회사나 기타 공기업 같은데 구두 면접에 가면 선형 소자와 비선형 소자 또 다이오드에 관한 문제를 간혹 못 씁니다. 선형 소자는 R, L, C와 같이 어떤 입력을 가했을 때 나오는 출력이 그 소자의 본 특성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소자가 선형 소자입니다. 비선형 소자는 인풋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잘 모르는 즉 정령되지 않는 출력이 나타나는 소자가 비선형 소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 부위가 30I다. 전압 부위가 I제곱이다. 전압 부위가 30I 플러스 I제곱이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V가 30I다. 30옴의 I암페어가 흐르면 여기 인가전압은 30I입니다. 지금 얘는 저항의 고유적인 옴의 법칙에 의해서 식이 표현됐습니다. 전압 V가 I의 제곱이 식이다. I제곱에 V의 식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비선형입니다. 얘는 선형이고 얘는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플러스 선형도 역시 비선형이 됩니다. 자, 저항의 본인적인 성격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킬 때 선형 저항 소자다. 다음 다이오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공 문제입니다. 전기직입니다. 면접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이오드 회로에서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해라.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 10개 직렬로 연결하고 10V의 전압을 가했습니다. 다이오드 하나에 1V의 내전압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다이오드가 견뎌야 할 전압이 1V인데 만약에 20V의 전압을 가하면 다이오드 하나에 2V가 가해지니까 다이오드 절연이 파괴됩니다. 그럼 그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더 추가로 직렬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병렬로 여러 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압계 V가 있고 이 V의 전압 저항을 RM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전압, 이 전압이 측정되는 전압은 V지만 여기에 RS를 달아서 이 전압을 얼마만큼 더 크게 만들 것이냐. 이게 바로 배율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V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VS라 할까요? VM이라 합시다. 그러면 얘가 V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나타나는 VM은 RM 플러스 RS에 RM 플러스 RS에 RM 플러스 RS에 RM 곱하기 전체 전압 V입니다. 이 전압 더하기 이 저항 더하기 이 저항에 전압계가 갖고 있는 자기 저항에 분류기가 배율기가 갖고 있는 저항을 더해서 자기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V의 식을 표현하고 배율을 표현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세요. Vm분의 V 뭐분의 뒤집으면 Rm 플러스 Rm 플러스 Rs의 식이 주어지고 1 플러스 Rm분의 Rs의 식이 주어지고 얘를 배율 M이라 합시다. M은 1 플러스 Rm 플러스 Rs의 식으로 주어져.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결과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류, 기존의 전류계의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분류기를 연결했다. 자, 여기에 기존의 R, 똑같이 RM이 있습니다. 여기에 I가 측정되는데, 여기에 RS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측정 전류는 얼마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를 IM이라 하고 얘를 I라 합시다. 그렇다면 IM은 뭐예요? RM 플러스 RS예요. 전류 반비례 분배 법칙 RS 곱하기 전체 전류 I입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배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식을 구태여 암기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얘가 10옴입니다. 여기에 1암페어가 흘러갑니다. 여기에 10암페어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9암페어입니다. 이 저항에 9분의 10이 여기 연결해야 할 저항이 됩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얼마예요? 이거하고 이걸 곱하면 9분의 1 나와요. 자, 다시 여기 흐르는 전류인데 이 저항은 얼마 나옵니까? 10옴에 1암페어가 흐르면 9암페어를 흘리려면 뭐가 돼야 돼요? 9분의 10이 돼야 되죠. 양쪽을 곱하면 10볼트, 이 절점이 10볼트 됩니다. 고로 이거와 이걸 합한 게 10암페어가 됩니다. 항상 분류기 저항은 마이너스 1의 개념을 가져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얘는 플러스 1의 개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플러스 1의 개념. 자, 거기까지 1장 마무리하고